유형별로 정리된 문제들이 있습니다. 유형별로. 그래서 관련도 문제를 유형별로 이렇게 분석을 해서 본문 내용 순서에 맞춰서 이렇게 배열된 문제가 있죠. 사실 이 책의 특징은 단원별 문제를 반복해서 두세 번 정도 해설까지 포함해서 쭉 읽어보시면 전체 보일러라는 기기의 특성에 대해서 전부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외에 짜투리로 나오는 몇 개의 문제 정도는 어쩌다 한 번씩, 몇 년에 한 번씩 일부러 틀리라고 난이도가 매우 높은 문제를 찾기도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빼고 항상 기본적으로 나오는 문제, 약 60문제 중에서 45개에서 50개 사이에 정도 해당되는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문제는 꼭 맡아야 돼요. 알겠죠? 현장에 가서도 사실 그 기본 개념이 얼마나 간단하냐에 따라서 바로 시험을 적응하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단원별 문제를 한번 다시 한번 읽어주고 왜 답이 이게 되는가 해설을 한번 해주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별도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도 좋지만 설명을 한번 들어봅시다. 53페이지 제 2단원 문제입니다. 보일러 종류 및 특성 정리 문제인데요. 이 단어에서는 세 문제 정도 이렇게 문제가 대입이 되어 있습니다. 세 문제의 특성은 뭐냐, 종류를 물어보는 게 한 문제, 특성을 물어보는 게 한 문제, 단어 명칭이 종류의 특성이죠. 그리고 하나는 뭐냐면 수학시험을 물어보는 거예요. 수학시험. 수학시험은 문제가 안 나온 적이 없이 출제율이 거의 100%에 가까운 개념입니다. 수학시험. 수업 진도를 다 나가서 내용을 설명을 했기 때문에 문제만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보일러 본체 구조에 따라서 분류하면 원통형, 수관형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다. 그렇죠? 1번 이제 보일러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보일러 종류는 사실 지금 종류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자, 뭔가를 우리가 구분할 때는요, 보통 외식 같은 거 할 때 어떻게 하죠? 민폐공군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 안 그래요? 아, 외식 같은 거 고기 먹으러 가자 그러면 육회공군 중에서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 육군으로 할 것이냐, 회군으로, 회로 할 것이냐, 공군으로 닭이나 오리로 조류 종류로 할 것이냐, 뭐 쇠고기나 돼지 종류로 할 것이냐 이렇게 먼저 정하잖아요. 그렇죠? 네. 안정해? 네요. 아, 채소 먹으러 가요? 그래서 이처럼 구분을 한다고 하는 것은 육해공 그럼 뭐예요? 어느 곳에 사는 공부를 잡아먹은 것이냐? 사는 곳이죠. 서식처죠. 서식처. 이걸로 구분하는 거예요. 물속에 사느냐? 땅 위에 사느냐? 하늘에 떨어다니느냐? 이걸로 구분하는 거죠. 즉, 이 구분한다라고 하는 경우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 그래서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 종류를 구분하는 것이 좀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소나타가 있어요. 소나타. 실전 이제 지금 나오는 엑센트는 들어가 있고 뭐가 나오죠? 아, 엑센트죠? 엑센트 맞나요? 자동차라? 소나타 밑에 거 뭐예요? 엑센트. 아반떼. 아반떼. 네. 아반떼. 근데 우리나라에서만 아반떼 해외 수출할 때는 명칭이 또 나라마다 좀 다릅니다. 부르는 게. 그렇죠? 그렇지 않을까요? 자, 우리나라에 소나타가 있다고 쳐요. 근데 우리나라 내에서는 소나타라고 부르기도 하고 사람이 못 타고 댕기는 차다, 소나 타고 댕긴다 뭐 이렇게 평해하는 그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흉기차다 뭐 이렇게 회사명으로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아, 저건 쌍용차다, 이건 삼성차다, 이건 기아차다, 현대차다. 그렇죠. 왜 그렇게 하느냐, 부분이 기준이 다르죠. 회사를 기준으로 하면은 그냥 현대차다 이렇게 하지만 그러면 이걸 자동차 등록소라든지 이런데 또는 그 시청에서 세금 걷어가는 양반은 현대차든 쌍용차든 다 필요 없어요. 배기량만 맞으면 오케이야. 왜 CC로 구분하는 거죠? 왜 세금 걷는 사람 입장이니까 이게 승용차냐 상용차냐 몇 인승이냐 그 다음에 CC가 몇 CC냐에 따라서 매겨지는 자동차세의 세금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네. 맞죠? 네. 그렇다면 보험회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죠? 보험회사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리고 이제 한국차냐 외제차냐 뭐 일단 그것부터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종류가 다 다르게 구분이 된다는 거죠. 기준이 사용자 육지냐 바다냐 사용하는 장소이죠. 쉽게 말해 이거 장소죠. 네. 네? 네. 장소에 따라서 구분하기도 합니다. 장소 육지에서 사용하면 육지용 보일러, 바다에서 사용하면 뭐예요? 선박용 보일러. 바다용 보일러가 아니고 선박용 보일러. 그래서 줄여서 육지에서 사용하면 육용 보일러라고 해요. 육용 보일러. 그 다음에 바다에 사용하면 박용 보일러라고 해요. 선자 띄고 선용이 아니고 박용 보일러, 박용 보일러. 혹시 나중에 서적을 읽으실 때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장소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해요. 그 다음에 이제 내분식이냐 외분식이냐 이렇게 구분하죠. 네. 그러면 이거 뭘로 네. 연소실의 위치에 따라서 기준이 이거죠. 아 이건 내분식 보일러예요. 아 이건 외분식 보일러예요. 그렇게 구분하는 것은 기준이 뭐다? 연소실의 위치에 따라서 이런 것 등등. 그 다음에 이제 본체 구조에 따라서 구조 속에 본체 구조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원통이냐 뭐가 있어요? 수관이냐 이렇게 구분하는데요. 본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어서 원통이다 수관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이게 가장 일반적인 원통이냐 수관이냐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본체의 구조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한다. 이게 가장 일반적으로 보일러를 구분하는 명칭을 정하는 종류를 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거 이외에 또 강철이냐 조철이냐 이렇게 따지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는 뭘로 따지는 거죠? 재료로서 기준을 구분하는 거죠. 강철로 만든 보일러가 가장 일반적인 보일러고 퀵웨이 주철로 만든 것은 주철재의 명칭을 붙여주도록 되어 있어요. 주철재. 그 다음에 이거 이외에도 또 있어요. 석탄용이냐 아니면 기름 때문에 유류용이냐 아니면 가스용이냐 용자 대도 돼요. 유류 보일러, 가스 보일러 이렇게 해도 됩니다. 석탄 보일러. 이거 뭘 가지고 구분하는 거죠? 그렇죠. 연료 가지고 구분하는 거죠. 연료 가지고. 그런데 보일러의 특징을 구분할 때 특징 지금 보일러의 종류 및 특징이에요. 이 단원이 보일러의 종류 및 특징. 그러니까 종류는 이런 기준으로 나누는데 보일러의 특징을 설명을 할 때 어떤 어떤 기준을 가장 많이 참고를 하느냐 하면 구조하고요. 이거 이게 가장 출발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재질 주철만 조금 어때요? 강철로 만든 것하고 비교해서 주철제 보일러의 특징은 조금 곤란해요. 그 다음에 연료는 별로 이제 뭐 보일러 특징 이렇게 구분하는데 사용되지 않고 내분식 외분식을 간혹 사용해요. 남은 육지바다는 안 하고요. 주로는 원통이다 수관이다 이 구조로서 보일러의 종류를 나눠서 특징을 구분을 합니다. 원통은 물이 많이 담아진다. 수관은 물이 조금이다. 원통은 많이 담아졌는데 연소실 크기가 적다. 수관은 물이 조금 담아졌는데 연소실이 크고 불을 떼면 화염이 접촉하는 면적이 많다. 즉 전열 면적이 크다. 이런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마른 물을 끓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쪽은 수관은 어때요? 적은 물을 끓이는데 시간이 빠르다. 그래서 증기가 빨리 나온다. 이쪽은 증기가 천천히 나온다. 이렇게 큰 특징에서 출발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걸로 가지고 원통이나 수관이나 이렇게 크게 나눠서 여기에서 보일러 종류를 세세하게 보통 나누는데요. 원통형은 이 원통형 자체가 세워져 있으면 입형, 뉘어져 있으면 횡형이죠. 뉘어져 있으면 횡형. 알겠죠? 입형 같은 경우는 입형 횡관 입형 연관 포크란 이 세 종류가 있고요. 포크란은 입형 횡 연관이라고 해요.
이거 두 개를 짬뽕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행형은 모통 방식이 있고 연관 방식이 있고 모통 연관 방식이 있어요. 모통 방식은 모통이 한 개 있는 것이 있고 두 개 있는 것이 있어요. 모통이 한 개 있는 것은 코르니시, 사람 코가 하나다 그래서 코르니시 이렇게 하고요. 모통이 두 개 있는 것은 양쪽에 있다고 해서 약하샤, 랭커샤 이렇게도 말합니다. 랭커샤 보일러. 그 다음에 연관 보일러는 횡연관 보일러. 일반적으로 횡연관 보일러. 이평자 안 붙죠. 그냥 횡연관 보일러. 또는 기관차형 보일러. 또는 케완이 보일러. 이런 거 등등. 기관차형 보일러를 기차 실권에 있는 보일러를 육지에서 그냥 고정해놓고 쓰도록 개량을 한 것을 케완이 보일러라고 합니다. 노통연관은 노통연관 패키지 대표적입니다. 스코치 보일러, 하우덴 존슨 보일러. 하우덴 존슨, 우르동 카푸스 이런 거 등등이 있는데 랩틱이 좀 많죠? 일반적으로 현장에 가면은 노통연관이 대부분인데 80-90%가 그 중에서도 노통연관 패키지 보일러가 가장 일반적인, 제일 많습니다, 이게. 이제 완결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통형의 완결판. 그 다음에 이제 수관형 보일러가 있죠. 수관형 보일러는, 속에, 상부 쪽에 관모음 헤더, 관 드럼 있고, 하부 쪽에가 또 관모음 헤더가 있죠. 상부 쪽에는 증기와 물이 같이 들어있는 기수 드럼, 밑에 쪽에는 물만 들어있는 수드럼, 원래 종류표를 설명했습니다. 그 물이 자연적으로 순환하는 자연순환식 수관보일러가 있고요. 그리고 광대순환식이 있다. 광대순환식은 베록스와 라몬트가 있어요. 그리고 광대순환식 중에 완전히 완결판 뭐가 있어요? 관류보일러가 있어요. 관류보일러 광대순환식에 포함하기도 하고 별도로 자연순환식, 광대순환식, 관류보일러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이 관류보일러는 벤슨, 소뮬터, 람진, 엠모스 소형 관료보일러 이런 거 있고요. 벤츠, 술자, 람진, 엠모스 이렇기 때문에 명칭들이 무조건 외워야 되는 게 하나가 나오는 거죠. 여기에서 보통 이제 노통이 하나다 두 개다 이쪽 많이 나오고요. 세 문제가 그리고 케완이 기관처형을 개량하는 것이다. 육지에서 사용하도록 케완이 나오고요. 노통형만 보여도 종료하는 거 많이 섞어가지고 다른 거 아닌 거 하나 섞이더라고요. 강계순환식 베로스나 몬트 이거 종류 잘 나오고 관류보일러도 종류가 달라요. 한마디로 종류는 그냥 줄줄줄줄 외우고 있어야 돼요. 명칭을. 가령 자동차 영업 사원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회사 제품도 알아야 되지만 타 회사 제품들도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알아야 돼. 왜? 소비자한테 비교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우리 것은 이게 있어요. 이런 혜택이 있어요. 이건 특징이 더 좋습니다. 편의사항이 더 좋습니다. 뭐뭐에서 AS, B가 느낍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하려면은 상대방과 내 것을 다 잘 알아야 돼요. 전체 다 알아야 돼요. 종류, 줄줄. 자연순환식은 가운데 있는 수관이 반듯한 직관식이 있고요. 중간이 구부러져 있는 뭐가 있어요? 복관식이 있죠. 직관식은 쓰레기 있지. 바코 다쿠마 스바다가 있죠? 스바다 그렇죠? 다른 배 보일러를 직관식으로 넣기도 하고 복관식으로 넣기도 합니다. 끝부분에 약간 수관이 조금 휘어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배 보일러는 복관식으로 넣기도 하고 직관식 끝부분에 넣기도 합니다. 이 다른 배를 개선을 더 한 것이 이동 D형 보일러예요. 그리고 선동 A형도 있고요. 이런 거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일러 종류 중에서 지금 여러 가지 명칭들이 나오는데 한번 볼게요. 1번 보일러를 본체 구조에 따라서 분류를 하면 원통형, 수관형으로 보일러가 크게 나눠집니다. 수관형 보일러에 속하지 않는 것, 다쿠마, 라몬트, 수울천, 수관형에 속해 있던 거죠. 여기는 다쿠마, 라몬트, 수울천, 술저 해도 돼요? 술저 해도 돼요? 술저 해도 돼요? 슐츠, 독일식 발음이에요. 슐츠어예요. 슐처. 알겠죠? S-C-H-U-L-Z-E야. 슐처.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발음이 술저 이렇게 영어식으로 Z만 Z에서 술저 이렇게 발음하는 경우도 있고 독일식 발음으로 슐츠에서 슐처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독일 원어 발음으로. 조금 이제 영어 발음으로 적은 거예요. 알겠죠? 요 몇 번씩 명칭을 꼭 물어봐. 하나씩 하나씩. 뭐라고? 뒤에 붙잡아야 될 랭커샤가 맞습니까? 블랑카샤가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마세요. 영어 발음 비슷해서 같이 씁니다. KS 표준어로 정해진 게 아니에요. 발음 그대로 그냥 적은 거예요. 미국식 발음이냐? 영어식 발음이냐? 라고 한 것을 적어놓은 것 뿐입니다. 컴퓨터냐? 컴퓨터냐? 눈이 없다고 했죠? 네.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1번 노통보일러에 해당한다. 이해하셨죠? 문제 2번, 3번 똑같습니다. 보일러 분류 중에 원통형 보일러에 속하지 않는 것. 원통형 보일러. 해당하면 다쿠마가 수관형에 속하죠? 네. 1번 다쿠마. 해당해요. 그럼 3번 원통형 보일러가 아닌 것. 여기 보면 벤슨, 술처, 람딘, 앤모스 이게 뭐예요? 네, 관류 보일러에 속하죠? 그러니까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54페이지 문제 4번입니다. 수관식 보일러 종류에 속하지 않는 것. 자연순환식, 강제순환식, 그리고 관류식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고 관류식을 강제순환식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그렇죠? 노통연관식은 해당이 없습니다. 노통연관식은 원통형 보일러의 평형 가운데에서 노통연관, 노통연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그래서 4번의 답은 노통형 관식입니다. 문제 5번. 수관식 보일러에 해당되는 건 스코치, 바브코, 코코란. 스코치는 뭐예요? 노통연관 보일러에 해당되죠? 바브코는 뭐예요? 스바다. 그래서 쓰레기집 바브코, 다쿠마. 수관식 보일러죠? 코코란 보일러는 뭐예요? 코코란 보일러. 원통형 보일러 중에서 입형 보일러 종류에 속하죠. 케와니 보일러. 원통형 보일러 중에서 평형 가운데서 연관 보일러에 해당이 됩니다. 문제 5번은 답이 수관식 보일러는 바브코에 해당이 되겠죠.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6번 수관식 보일러 중에서 기수 드럼이 2개나 3개 정도 있고 수 드럼이 1개 정도 또 2개 정도 하는 것으로 한 양쪽이 구부러져서 각 드럼의 수직으로 결합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보일러 되게 되어있습니다. 다쿠마, 야로우, 스털링, 야르베 이렇게 되어있는데 스털링 보일러와 야로우 뭐 이런 보일러들 설명이 되어있어요. 2동짜리가 있고 3동짜리가 있고 4동짜리가 있는데요. 이게 동이라고 하는 것은 조그만 드럼통을 말합니다. 수관 보일러에 위쪽에도 조그만 드럼이 있고 밑에 쪽에도 조그만 드럼이 있어요. 위아래 드럼 두 개로 되어있는 것은 스네기찌, 다쿠마, 뭐 갸르베, 뭐 이동 기형 뭐 이런 종류가 대표적이고 3동으로 세 개로 되어 있는 3동 A형 스털링 보일러, 와그너 보일러 뭐 처음 나온 보일러죠. 시험 문제가 이것만 한 번만 등장한 독특한 문제입니다. 아주 세부적으로. 그리고 드럼이 4개 정도 있는 것은 야로 보일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수드림이 두 개나 있을 때 수드림이 한두 개 정도로 간의 양단 끝을 구부려서 드럼에 결합한 구조로 되어 있는 보일러. 이게 이제 스터링 보일러인데요. 보통 이제 두 개, 기수드럼 두 개, 수드럼 한 개, 이런 식으로 보통 대열을 합니다. 스터링 보일러. 이게 첨단 문제인데, 사실상 이런 세부적인 문제를 맞추기는 조금 어렵겠죠? 자, 문제 7번. 다음 특수 열매체 보일러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일반적인 보일러 종류였고요. 특수열매체 보일러는 별도로 외워야죠. 이거는 보일러 본체에는 뭐를 담아요? 대부분
물을 담죠. 물을 담는데 이게 이제 원통형이다, 수관이다 이런 식으로 다 구분했어요. 근데 이런 물을 따르지 않고 물 대신에 다른 액체를 넣어요. 네? 물 대신 특수한 액체를 넣는 거죠. 이것을 특수 연료체 분열이라고 해요. 왜 물 대신에 이러한 액체를 넣을까? 물을 넣으면 안 되는 경우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물 대신 특수한 이런 액체를 넣는지. 1번, 보일러 물이 부식성인 경우. 물을 넣었더니 공업용수가 너무나 불순물이 많아서 본체가 썩게 생겼어. 이런 경우는 물 넣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극한인 경우. 너무나 추워서 오히려 반응을 조금이라도 정지하면 바로 얼어서 봉파의 위험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특수한 액체를 집어넣는데요. 이 특수액면체 보일러 종류는 어떤 액체를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그 액체 이름을 따서 수온을 넘은 수온 보일러, 가온성, 모빌성, 커넥트롤, 세큐리티, 보입사 이런 등의 액체를 집어넣는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이제 7번의 답이 뭘까요? 카네크롤 보일러가 답이 되겠죠. 타쿠마 보일러, 이거 수관 보일러고요. 그냥 술처 보일러, 관료 보일러고요. 하우덴 존슨 보일러는 스코치, 하우덴 존슨 노통 용관 백케이지에서 노통 용관 보일러에 해당이 됩니다. 문제 8번. 비교적 저압에서 고온의 증기를 얻을 수 있는 특수 열매체 보일러에 해당되는 것에 명칭 나와 있는 것 중에 보이는데요. 보이는 바우섬이 나와 있네요. 스포츠 슈미트 레플러에 다 해당이었고요. 바우섬 보일러가 특수 열매체에 해당입니다. 네, 문제 9번. 슈미트 보일러는 보일러 부류에서 어디에 속합니까? 슈미트 보일러는 좀 특수한 보일러인데요. 이게 9번에 보면은 슈미트라고 해요. 슈미트 레플러는 간접가열 보일러예요. 네, 간접가열 보일러는 왜 이런 것을 만드냐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증류수예요. 증류수는 불순물이 있다 없다 없는 거거든요. 그쵸? 네. 증류수를 갖고 여기다 불을 때요. 그러면 증기가 나올 겁니다. 그쵸? 네. 이 증기 나오는 것을 개관을 해서 큰 물통에다가 집어넣어. 그래서 여기서 간접적으로 열교환을 해요. 알았죠? 네. 그래서 식으면은 증기 트랩으로 회수를 해서 다시 이쪽으로 보일러로 되돌아옵니다.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증기를 공급을 해서 사용하는 건데 여기는 고정되어 있죠. 밀폐되어 있어요. 계속 순환하는 것이고요. 이 물통에 들어있는 물은 계속 물을 공급해 가지고 증기를 뽑아내는데 이 물이 품질이 안 좋아. 불순물이 많이 들어있어. 그래서 스캔이 많이 이렇게 누렇게 생긴 그런 물입니다. 그러면 그런 물일 때는 직접 불을 떼면은 훨씬 더 많이 눌러붙어요. 스케일. 그쵸? 자, 예를 들면은, 팥죽 같은 걸 설명을 드리는데요. 식은 팥죽을 다시 데펴 먹고자 해. 그러면 바로 냄비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걸어서 바로 부위에다 올려놓으면 밑바닥이 눌어요. 젖지 않으면. 그쵸? 아주 틀려요. 근데 그것을 눌러붙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어요. 큰 그릇을 따가지고 그보다 더 큰 냄비에다가 물을 조금만 채우고 그 물 위에다가 얹어서 간접적으로 중탕을 하는 거예요. 중탕을 하고 하는 거 알죠? 네? 물에다 넣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에다가 물을 끓여가지고 여기에 딱 그릇을 담아서 팥죽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팥죽이 담는 그릇에 직접 화염이 닿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물의 열기로, 물의 온도로 데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러면은 눌어붙지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이런 걸 중탕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이게 중탕시키는 거죠. 중탕.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직접 물에다가 물을 떼는 장치가 아니고 여기서 나오는 증류수를 끓여서 나오는 스팀을 가지고 그 스팀의 열로 가열을 해서 물을 끓인다. 그래서 간접가열보일러라 이런 것도 직접 연소 장치가 물 본체에 있는 게 아니고 예, 증류수를 증기를 발생시켜서 그 증기의 열로 보일러에 물을 끓이는 이런 시스템. 여기는 좀 특수한 구조이죠. 그러면 여기에는 공급하는 물 자체가 어때요? 좀 스케일 성분이 있거나 무슨 물이 있어도 본체 안에 스케일이 많이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간접가열 보일러를 많이 보세요. 문제 9번 다음은 슈미트의 플러는 어떤 보일러에 속한다? 간접가열식 보일러에 속한다. 답이 4번입니다.